비키 오리지널 드라마 스파크 비키에서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펜타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펜타곤의 멤버 여원이었습니다. 펜타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Gorilla. 네, 저희 이번에 첫 데뷔 앨범이 나와서 저희 멤버들이 다 수록곡에 많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뜻깊고 저도 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트랙에 유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희 리더 형인 후이 형이 작사 작곡을 했고 저는 이제 작곡 과정을 쭉 같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로 저희가 연습생 시절에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을 곡으로 쓴 거라 굉장히 저도 같이 옆에 지켜보면서 좋은 마음이었고 저희가 이 노래 또 부르게 돼서 굉장히 애착이 간 곡입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회사 선배님이신 B2B 선배님 중에 육성재 선배님을 굉장히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지내는 게 있어서 성재 형이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나서 멋있는 연기하고 다재다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앞으로 좋은 작품 만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하고 멋있는 모습, 재밌는 모습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성재 형 같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촬영 당시에 스파크 촬영 당시에 제가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멤버들도 함께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멤버들하고 꼭 같이 데뷔를 하자. 그 그룹의 덱스터 같은 최정상 그룹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그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잠이 부족했어요. 잠이 너무 부족해서 데뷔하면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스파크를 촬영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이름이 세 개나 있었어요. 제 본명이 창구인데 창구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셨고 예명 여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도 계셨고 하고 스파크 역할 이름은 지승이었거든요. 지승아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구야, 여원아, 지승아 다 저를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재밌으면서 좀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스파크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펜타곤도 이제 갓 데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의 여원이었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